G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 성령님 하면 뭐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매 순간 나와 동행해. 나와 동행하시는 분. 네, 네, 그러네요. 또 성령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아, 그러네요. 또요. 강레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 네. 네.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복습은 안 했어요. 네, 복습은 안 했어요. 미리 공부하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요구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뭘 하시겠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단어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앞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네. 네,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가 주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는, 예,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네. 다르다, 다른이라는 형용사로 쓰여지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황 배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테로스, 헤테로스, 알로스, 알로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로스로 끝나는 것만 또 아 로스로 끝나는 것만 로스로 끝나는 것만 그렇죠.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헤테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겉과 속 다 다른 거네. 다 다른 거죠. 완전히. 네. 예를 들어 여러분 오이 아시죠? 오이. 오이. 네. 당근 아시죠? 네. 당근. 둘 다 다르게 생겼죠. 네. 네. 먹어보셨죠? 네. 맛은 어떤가요? 맛도 다르고. 달라요. 맛도 다르죠. 네. 모양도 다르고, 물론 전체적으로 모양은 뭐 좀 동그랗고 길쭉하고 그거는 비슷하고, 크게 보면 야채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모양 다르게 생겼어요. 네. 맛도 다르게 생겼어요. 네. 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헤테로스. 표현해서 아 이것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 내용도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뭐냐면 알로스입니다. 이것은 겉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로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할 때 다른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네. 우리 한국어 말은 똑같은데 네. 헬라어는 둘 중에 뭐가 쓰였을까요? 알로스. 알로스. 그렇죠. 와.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스스로 한번 칭찬을 이렇게 참 네. 잘했어요. 알로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또 보혜사 성령님 모양은 다릅니다. 겉모습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다른 모습입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르다는 헬라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네. 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네. 여기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앞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혜사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보혜사. 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니까 지금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지금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아. 네. 이성신님 오늘도 처음 참여하셨는데 아주 네, 잘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이성신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요한 복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도 썼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 편지입니다. 그전에 요한 1서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혜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단어는 안 나와요. 단어 자체는 단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무슨 단어를 그어놨습니까? 대언자.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잘못해서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 주는 분. 그분. 변호사? 그렇죠. 네.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변론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구절 하나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하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에 네 번 또 요한 1서에 한 번 쓰이게 됩니다. 이게 보혜사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보혜사를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혜사라고 사실 이게 번역하면서 한자어 중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좀 이단 단체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좀 익숙하시면 여러분들 그 이단 단체 전 안 익숙해요. 오히려 어색하죠. 처음 들어요. 좀 많이 어색해야 되는데 처음이죠. 네, 네, 다행히도. 네, 네, 다행히도. 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원어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고. 번역돼 있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는 이전 성경을 보고 성령이 보혜사니까 성령은 그럼 어떤 분이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러니까 보자는 무슨 보자를 썼냐면 보호한다 라고 할 때 보자를 씁니다. 해는 은혜 은혜할 때 해자죠. 사는 스승사자죠.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이제 헬라어 원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보고 아 성령은 보혜사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을 말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아주 한심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비가 있죠, 여러분. 네. 이제 봄이 오니까 나비가 네.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비를 영어로 어떤 사람이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영어로 뭡니까, 나비가? Butterfly. Butterfly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의 나비가 영어로 Butterfly라고 번역된 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 나비라는 게 있는데 걔 이름이 버터플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빵 먹을 때 바르는 버터 있잖아. 그 버터인데 걔가 날아다녀. 걔가 날아다녀. 아,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버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나비라고 한 거야. 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기가 차죠. 네.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해석.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보혜사를 그렇게 해석했다. 왜냐하면 번역된 것 그것도 한자식으로 표현된 것을 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해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치고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꽤 많습니다. 아 진짜로요? 저희는 웃으면서 들었지만 그렇죠.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맞아요.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 단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누구누구 옆에 누구누구 곁에 여러분 누구 곁에 누가 있으면 어때요? 좋죠. 좋죠. 네. 네. 이성신님 아기가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다 할 때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졌습니다. 클레토스는 어떤 단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가 멋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 신약성경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쓰신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떤 단어부터 시작하냐면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파울로스 둘루스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바울 둘루스 종 예수 크리스투 그리스도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뭘로 세워주셨다? 사도로 세워주셨다. 사도는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만들어주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의미로 그대로 따지면 옆에
있도록 선택받은 분,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도록 선택받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인데, 여기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 동사 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칼레오는 이름을 불러준다 뜻입니다. 부른다, 호명한다, 이름을 불러서 초청해주는 거예요. 레희야, 강 네. 레희 자매 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초청할 때 이렇게 쓰는 불러서 그런 이 자리에 오신 네.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감이, 이 느낌이, 이 뜻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파라는 옆에죠. 네. 그리고 옆에서 소리를 쳐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던가요? 대언자. 그래서 변호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 중보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그리고 위로자, 돕는 분, 우리의 상담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에 나온 내용을 헨델의 메시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런 거 나오죠? 네, Counselor. 네.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신 선생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신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와 계신 보혜사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다. 예,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레희님.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겪었던 특별한 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을 생각했는데 누가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게 아니야 하고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왜? 저도 좀 그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닌 길을 가려고. 그렇죠. 어떤 길은 딱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에베소 지역으로 못 가게 하시니까 부르기아 땅 그리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제 중부 지방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비두니아는 또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누가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를 누가 막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뒤에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네. 되시죠, 여러분? 네. 헷갈리지는 않으시죠? 네. 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성령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장예원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는 17절에서는 성령님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거. 네. 내일 아침에 해는 동쪽에 쓸 것이다. 그게 진리입니까? 어? 세상에서 아니죠?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죠. 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누구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죠. 진리. 네, 진리. 아, 네. 그런데 아까 성령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죠. 영이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니까 성령이 뭐가 되시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 되시네요. 수학 공식 맞추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주세요, 여러분. A는 B인데, 그렇죠. B는 A다시고 공부를 안 해서 A는 A다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탁탁탁 맞춰주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요.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곳에 다 까먹었었어요. 네. 처음 들어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제 투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3-in-1이라고 네. 한국어로 하면 더 좀 솔직히 설명이 힘들었었는데요. 맞아요. 오히려 그건 3-in-1이 저는 딱 통쾌하게 맞아요. 설명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네. 확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건 사실 저는 다른 건 줄 알았거든요. 아예. 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배워서 아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네. 알아서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예수님이 또 대언자 네.
변호사이시다 해서 네. 속으로 얼마나 저의 변호를 하시느라 바쁘실까. 아 맞네요. 변호사비도 안 드리는데 그렇죠. 저도 면접 계시면서 이랬다 네. 저랬다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얘는 이랬다 저 얘는 뭐야 막 이러실 것 같기도 하시는데 네. 그래도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또 콜링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네. 되게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대언까지 해주시니까 네. 막 뭔가 백이 든든한 그렇죠. 느낌. 그래서 네. 되게 기운도 더 나고 네. 어깨 뽕도 들어가고 네. 기운 더 나 보여요 지금. 네, 좋은 되게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네. 변호사를 공짜로 마구 쓰고 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네. 이성신님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네. 게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르지만 같은 이거 하나로 오늘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줄 알았는데 같았다. 네. 우리가 보는 모습들도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같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스를 또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 대언자 이야기도 오늘 했습니다만 네. 다음 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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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